질주 본능이 깨어나는 곳, 천혜의 자연에서 다이나믹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여기는 아, 딱 분이 알겠다, 야. 저거 미니 자동차 카트잖아요, 카트. 총 길이 260m 트랙에서 즐기는 스릴 만점, 거침없는 레이스의 세계. 최고 속도는 35km까지인데 체감 속도는 80km까지 느낄 수 있고요.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면허증 없이 카트를 체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몸뚱이가 작다고 약보면 큰일 나요. 160cc 엔진에서 뿜어내는 강한 수컷의 냄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씽씽 타도 좋겠네요. 가족들이랑 와서 탔는데 너무 시원하고 재밌고 애들도 너무 좋아해서 유익한 시간 보내고 왔어요. 자, 이제 스릴의 강도를 한번 높여볼까요? 이곳은 해발 860m. 도르래를 이용해 산 아래까지 활강하는, 아,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집 와이어잖아요, 와이어. 길이만도 325m. 아시아에서는 최장이래요.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긴 코스지만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분 20초. 어우야, 생각만 해도 아주 짜릿짜릿하다요. 그 높이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무서웠고요. 근데 중간쯤 내려오니까 이제 묵은 체증도 다 내려가고. 최고 속도 120km. 야, 이건 나 같으면 오줌을 지리겠는데 나는 그거 타면 안 되겠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새가 되어 구비구비 펼쳐진 동강을 비상하는 기분. 타보니까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경치도 좋고 좀 아름다웠습니다. 정선하러 오세요! 자, 이제 뭐 탈 거 다 타봤으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허기진 배를 한번 달래보러 떠나봅시다. 역시 소문난 맛집답게 아주 인산인해네요. 역시 한국인은 쌈이죠. 쌈! 정선 간다 그러면 들려서 한번 먹어보라 하고 싶어. 맛있더라고. 그나저나 뭘 그렇게 싸 드시나 봤더니 뭐예요? 안녕하세요. 정선의 자랑 황기족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족발계의 1인자 황기족발 되시겠습니다. 딱 봐봐요. 재료부터 다르잖아요. 아니, 그게 뭐예요? 이거 정선에서 나는 생황기입니다. 그다음에 칡, 이거 가시오가 피 월계수잎입니다. 이거는 생강. 몸에 좋은 건 아주 다 들어가네, 야. 다 들어가. 원기 회복에 좋은 한약재를 우린 물에, 핏물을 충분히 빼낸 족발을 풍덩 넣고요. 마지막으로 저거 들어가야죠. 잡내 잡아줄 청주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은 정선 한기를 주 재료로 쓰고요. 또 한약재를 쓰기 때문에 한약재랑 족발이랑 융합이 되니까 고기가 많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푹 삶아진 족발. 야, 이거 뭐이나? 이야, 이 자태부터가 남다릅니다. 한약 냄새가 여기까지나, 여기까지. 어?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 족발 뜯으려고 손가락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아니, 족발은 입으로 뜯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웬일이야? 뜨거운 족발을 호호 불어가며 결대로 찢어내는 게 바로 비법. 고기는 찢어야 제맛이거든요. 정갈한 밑반찬 사이. 족발님이 등장하면요. 손과 입이 바빠지기 시작하지요. 족발의 신세계가 열린 거라 나름없지요. 냄새 안 나면서 되게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칼로 썰지 않고 그냥 손으로 찢어서 그 고깃결이 살아있고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황기 족발 맛보러 정선으로 한번 꼭 들려주시오야!